네, 이제 첨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셨을 거예요. 이제 체본 들어갑니다. 항상 대칭이에요, 대칭. 이 각도를 똑같이 맞추시면 편해요. 자, 전설을 배우면서 대칭이 안 된다. 그러면은, 아, 조금 문제 있다. 그런데 제 첨삭 영상 보시면은, 아, 공부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. 꼼꼼하게 보면 되겠구나 하면 뭐 저절로 되겠죠? 자, 요게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어요, 글씨가. 예, 글씨가 복잡해졌어요. 이게 밤율자래요. 표현이 참 재밌어요. 이 열매를 이렇게 이게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간 그런 형상이잖아요. 그렇죠? 이게 또 붙여야 돼요. 이렇게 여기서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세요. 좀 길게 내려와야 되겠죠? 자, 이쪽 각도 맞추면은 이쪽 각도 이렇게 맞추세요. 돌아가는 부분마다 운필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해보세요. 우리 그 교남연수의 영상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 게 기초 영상이 인기가 좋더라고요. 기초만 보시나 봐. 거기가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. 하시다가 잘안 되면은 제일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. 그러면은 거기서 답이 있어요. 제가 오늘은 영상 찍으면서 또 나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보고서 또 아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다 그럴 것 같아. 그래도 제가 나쁘진 않아요. 조금 그런 면에 좀 민감하고 예민해서 그렇지. 그거를 조금 미화해서 좋게 생각해 주시면은 아, 이 사람이 열정이 많구나. 그럼 저 고맙죠, 제가. 아, 나를 알아주는 분도 계시구나, 그러고서.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악플이 달린단 말이야. 악플이 달려요. 자, 이것도 잘 보세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, 이렇게. 네. 하나는 위로, 중간, 이렇게. 여기서 탁 꺾어서 여기 올 때마다 이런 데서 면을 바꿔주는 거예요. 이렇게 다 바꿔주세요. 와, 이 번지는데요? 번지면 어때요? 번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시란 얘기예요. 되도록이면은 제가 여기 체본 쓸 때는 운필을 생략을 안 하고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렇게 안 써도 되는 부분도 많은데. 왜 이유가 있겠죠?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그 서로 저랑 소통하는 수단이다. 자, 돌아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? 면이 꼭 바뀌는 거를 연습을 하시란 얘기예요. 자, 여기서 이게 잘 되면은 모든 서체를 다이 필법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야, 이거 복잡해요. 이제 아주 복잡해요. 자, 그럼 칸을 운용할 때 다른 점보다 큽니다. 그러면 이 꼭대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.
자, 보실까요? 자, 이렇게. 뭐, 거의 뭐, 이, 그, 이래도 그림이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래도 전설을 쓰셔야 돼요. 그래야만이, 운필과 이 조형성을 가장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. 어이구, 터졌네. 자,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. 살짝 이렇게 기울면서, 이렇게 들어왔어요. 이렇게. 똑바로 된게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간격이 굉장히 비슷하게 잘 맞췄죠?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, 여기서부터 이렇게. 하나, 이 걸린 데마다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. 예, 굉장히 복잡해졌죠? 이렇게 해서 완성해 보세요.